네, 두 번째요? 네. 앉아. 잘가. 성이 뭐예요? 이런 얘기하지 마. 성성 조식 조식. 몇 살? 95년생. 95년생. 일단 애기야, 직업적으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해. 지금 직업이 너랑 잘 맞는 일이라 그 일은 안 바꿨으면 좋겠고 그 업을 그냥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연애에 있어서는 본인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혼은 할 수는 있어. 결혼은 할 수 있는데 인연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연애를 할 때 길게 하거나 뭐를 그러니까 떠나서 그러니까 남자는 들어와도 다 짧게 짧게 끝나. 짧게 짧게 끝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자궁살 있는 거 아니야. 너 어디 점집 가면은 너 자궁살 있다 뭐 있다 뭐 풀어라 이러는데 아니고 너 성격에서 있지. 너 성격이 문제래. 남자를 약간 누르는 건지 성격이 좀 강한가 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일단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 연애에 있어서는 짧게 짧게 끝나는 거는 우리 애기가 강한 성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남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얘한테 이런 면이 있네 이러면서 실망스러워서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거든. 남자 만날 때 뭐 다소곳하게 뭐 애교도 부리고 이러니? 아니 안 그래. 그러니까 네 성격이 되게 강하대. 그래서 자궁에 살이 있거나 남자 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너 남자 복 있어. 만나도 괜찮은 남자는 만나는데 뭐 네가 복을 다 걷어차. 뭐가 너의 성격이 알겠지? 그래서 연애를 오래 하고 싶고 길게 하고 싶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격을 조금 많이 눌러야 돼. 아니면 너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너는 한두 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잖아. 병신 같아. 남자로 안 보여. 또 나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도 직업적으로 자리를 못 잡잖아. 찐따 같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네가 깔아뭉기는 거야. 너는 남자를 만날 때 외모 이런 것도 외모 이런 걸 떠나서 너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 너가 그만큼 생각이 어린애가 아니고 생각이 깊어.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너는 이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보고 따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게 되고. 야, 남자가 이런 걸 왜 해? 야, 너는 이 나이에 왜 자리를 못 잡았어? 바보 같아.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남자들은 존경받고 싶어 하고 체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애기가 너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떠나는 거지.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네 성이 안 차고 한심스럽고 바보 같고 잘 못 잡고 그래서 한두 살 차이 나는 남자는 안 돼. 더 연하도 안 돼. 차라리 오히려 나이 차이가 4살, 8살 띠동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람을 좀 만나봐. 너 여태까지 그런 남자 만나본 적 있어? 없어요. 있었으면 잘 만났지. 아 그래. 아
너가 연애를 계속 짧게 한 거는 너는 성격이 강한 거는 너가 못난 성격이 아니고 어? 너가 생각이 깊어. 단순히 얼굴만 보고 사귀는 그런 애는 아니라는 거야. 얼굴 보고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서 만났어. 근데 얘를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철이 안 들었고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을 해? 왜 애들처럼 그런 행동을 해? 너는 정신 연령대가 걔네들하고 안 맞아. 이제 알아? 맞아 아니야? 어. 근데 네가 나이가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대화가 잘 통해. 그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맞아 아니야? 어. 그래서 그래. 정신 연령이 너는 네 나이에 비해서 높아. 그렇기 때문에 애들하고 만나면은 그냥 한심스러운 것뿐. 너가 남자복이 없거나 어? 너가 성격이 고집이 뭐 못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너랑 수준이 안 맞아. 그래서 너는 나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면 어? 내가 보기엔 너 남자복이 있어. 결혼할 수 있어. 남자복이라는 게 결혼 상대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애가 쭉? 야 연애가 쭉이었었으면 있잖아. 진작에 했지. 네가 진작에 존경해주고 어? 진작에 했겠지. 아직 못 만난 거죠? 아직 못 만난 거야. 인연운이 많지가 않대. 그러니까 너는 인연이 아닌 나이 어리고 한두 살 차이 나는 애들만 주변에 많은 거야. 똥파리들만. 근데 똥파리들만 엄청 많으니까. 저는 항상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제 친구들은 막 진짜 3년, 5년 막 이렇게 연애하는데 나는 항상 차이니까. 나는 왜 자꾸 차이가... 너 여태까지 나이 차이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몇 살이었어? 두 살.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너는 인연운이 없다라는 거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거야. 아 근데 저는 나이 많은 사람 싫은데? 그게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연애운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 눈 딱 감고 한 번만 만나봐. 대화는 잘 통해. 아. 그리고 아 왜 나이 차이 난 꼰대같이 같이 만나면. 누굴요?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을 같이 사귄다라고 했을 때 네. 어 창피하고 어떡해 막 이러잖아. 싫어. 어 싫잖아. 근데 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냥 남자친구 뭐 이런 게 아니고 언니가 됐던 아니면 직장 선배가 됐던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때? 좋아요. 어. 무슨 약간 조언 같은 거 듣고 이러니까 확실히 어른은 어른이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너가 저 귀 기울여 듣고 네, 어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러고 하는 게 수준이 안 맞아. 너는 그래서 나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야 진짜 너의 짝이야. 그럼 전 나중에 결혼할 때도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너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맞아. 아무리 걔가 직장이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세월에서 묻어나는 연륜은 어쩔 수는 없어. 근데 항상 너는 어른들하고 많이 어울렸는지 그런 환경이 있었는지 그런 어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네 머릿속에 박힌 거나 들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너의 마음에 다 차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나이에 비해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됐어. 생각이. 그래서 너는 남자 복이 없는 게 아니야. 짝을 못 만난 것뿐. 그래서 너가 만나면 아 왜 그래서 나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있었으면 진작에 만났지. 그러니까요. 인연운이 그렇게 많진 않아. 네 주변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사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야. 또 인연이 닿질 않는다고. 그럼 저는 없어요? 아니 결혼은 해. 그러니까 너가 네,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는 남자 싫잖아. 그러니까 안 만난 거지. 마음을 열고 한번 봐봐. 마음을 열고 뭐 4살, 8살, 뭐 띠동갑 이런 사람들이 나 너 좋아해. 뭐 나랑 커피 한번 먹자. 이러면 한번 먹어봐. 나 나이 차이 나서 싫어요. 이게 아니고 한번 만나서 먹어봐.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지 하면서도 이게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니까 아 이래서 만나나? 괜찮네 이러면서 너가 자꾸 호감이 가게 될 거야. 근데 저 지금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 그래 없어. 야 있었으면 사귀었지. 너 오래 사귀었지. 없다고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에 했던 얘기 또 하게 하지만 지금 장난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도 뭐 소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나이 차이가 이런데 너 한번 받아볼래? 라던가 친구들한테 얘기라도 해봐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나이를 연령대를 잡아놓지 말라는 거야.
어, 나는 두 살까지만 이런 거 말고 어? 뭐 나이가 어리던 적던 너가 연령층을 다양하게 만나봐. 너 어린애 동갑 한두 살 차이 남자 절대 안 보여. 너는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대화도 잘 통하고 뭐? 너가 어 뭐라 그래야 되냐? 이쁨을 받아야 돼 너는. 널 보호를 해줘야 돼. 너가 아무리 성격이 고집이 강하다 하더라도 너 되게 여린 면이 많거든. 어? 어 여린 면이 많아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한두 살 차이 만나고 어린 애들 만나면 네가 챙겨줘야 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짜증 나잖아. 야 너네 집에 상문 들어와 있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는 건지 앞으로 입술 상문 같거든? 응? 같다라기보다는 너 누군지 알 것 같아? 모르지. 모르겠어? 아니 오늘 내일 하시는 분 있냐고.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 알고 있어. 올해나 내년에 무조건. 그리고 너한테 연말쯤에는 남자가 하나 들어온다라고 해. 귀인으로 들어와. 연애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너 서른 전에 결혼하고 싶어? 인연을 만나면? 그런 거 정해주지 않았어. 아직 정해주지 않았어? 네. 그냥 마음 흩어져서 듣게 하고 너 싶어. 너 결혼 빨리 할 것 같은데? 저 근데 다른 데 다니면 다 듣게 하라고 하던데. 너 사주 높아. 고집 세. 너가 왜 괜히 남자들을 왜 깔아뭉개겠어? 어? 그래. 저는 진짜 근데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요. 못 났다고 생각. 야 엄마 성이 뭐야? 김씨요. 잠깐만. 머리도 영리하고 네가 아무리 강우리 있다 하더라도 너는 혼자 우는 것보다는 그냥 술 한 잔에 털어버리는 성격이야. 뒤끝이 없어. 어? 네 성격 자체가 좀 쿨한가 봐. 어? 여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막 얽매여가지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가 성격이 막 그걸 생각하면서 울고 막 몇날 며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술 한 잔에 에이씨 내 잘못이지 그냥 딱 이러고 털어버리는 애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네가 인연을 만났더라면 너가 다 짧게 연애를 한 게 아니고 올해도 만나보고 짧게도 만나보고 했겠지?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우리 애기는 연애운이 그렇게 많질 않아. 그러니까 인연운이. 그래서 인연이 아닌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연애가 짧은 거고 그걸로 봤을 때는 성격에서 너랑 수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의 차이. 그래서 맞질 않았던 거. 너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너를 너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생각이 깊어야 돼. 철없는 행동을 하거나 나이 많았는데 나이 많다고 다 너의 인연이 아니야. 어? 네. 나이가 많은데 철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약간 조금 자리 못 잡고 이런 남자들을 봐도 바보 같아 보이거든. 당연하죠. 그럼 또 나이가 못한다고 욕하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는 남자를 볼 때 얼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집안만 보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드는 게 엄청 많아. 저 외모 많이 보는데. 외모를 많이 봐? 외모 봐가지고 그래서 잘 됐어? 그렇다고 외모는 또 괜찮은 애를 만난 건 아니에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러 왔니? 지금 뭐 하러 왔니? 어? 너 남자 만날 때 헤어지는 이유가 너 남자 만날 때 무시해 안 해? 무시하죠. 왜 무시해? 한심하니까. 왜 한심해? 그냥 제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니까. 생각의 차이잖아. 근데 너 얼굴만 보고 연애한다면 얼굴만 보고 연애했으면 그거랑 뭔 상관이야? 잘생기면 땡 아니야?
너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이런 걸 떠나서 넌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해. 어? 그 눈빛은 뭐야? 이건 뭐야? 진짜 맞아요. 너는 내가 외로워서가 아니야. 마음 기댈 곳이 그냥 단순히 필요한 거야. 남자인데. 근데 외로움이랑 외로움 아니야. 너 외로움 아니래. 외로움이 아니고 네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는 거지. 단순히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뭐 회식 자리든 뭐든 뭐 이렇게는 너가 그냥 그 순간에 웃고 떠들고는 하지만 네 공허함이 채워지진 않아. 진짜? 왜? 너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거든. 이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말할 곳이 없어. 말하고 싶진 않아. 너 자존심 센 거 아니거든. 펑펑 울고 싶을 때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뭐도 하고 해. 하는데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말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이 너한테 연말에 들어온다고 얘기야. 알겠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근데 저 사실은 제 직업을 갖고서 저도 시험 준비를 할 거거든요. 야, 너 이동수 들어와 앉아 있는데 이사수는 아니라고 해. 네. 너 그러면 직장 옮기려고 하는 거야? 직장 옮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서 옮기. 아니. 저는 이동수가 뭐야?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일이 있다라는데? 너가 그러면 지금 시험 준비를 하면 네. 만약에 시험에 합격이 붙었어? 응. 뭔지 모르지만? 네. 그럼 그 회사 계속 다니는 거야? 아니죠. 나오는 거야? 네. 그럼 그게 되나 보지.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직업을 갖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모르겠어. 나는 있지. 너를 보면은 이동수가 들어와 앉아 있는데 집을 이사하는 운은 아니래. 그러니까 제 너, 직업을 옮기다. 너 지금 직업이 뭐야? 직장을 옮긴다는 거. 그러니까 직업이 뭐야? 간호사. 그 업이 너랑 잘 맞대. 네. 너 지금 시험 보는 거 무슨 시험이야? 공무원 시험. 어떤 공무원?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간호. 네.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업은 버리지 말래잖아. 네. 그 업은 안 버리면서 그거를 갖고 시험을 보는. 그래. 이동수가 그래서 너는 합격을 해서 그걸로 간다라는 그 뜻이지. 내가 이게 물어보잖아. 나는 그런 거 몰라. 너 시험에 합격되면 그 지금 다니는 병원 계속 다니냐고. 아니죠. 놀 거야 집에서? 아니잖아. 네. 그럼 뭐겠어? 그 이동수 아니니? 그러니까 그게 올해예요? 그러면? 올해서부터 들어와는 있어. 지금서부터 들어와 있어. 전 시험 그,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너 그 시험이 몇 월이냐고. 10월. 10월. 너 그 시험에 붙는 게 네. 이동수로 들어와가지고 붙는 네. 거야. 너한테 시험은 있는 게 아니고. 알겠어? 그렇게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운이 아니더라도? 너한테는 문서운 사람으로 들어와. 인연, 귀인. 그래서 이동수 때문에 집이 아닌 직장을 이직을 하던가 하는 건데 너가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가는 그것도 이동이잖아. 그걸 해서 받아먹고 연말에 뭐 사람 지금까지 만났던 애들이 아닌 뭔가 조금 대화라도 통하고 네 마음 알아. 너 마음 기댈 사람 필요하대잖아 할매가. 저 진짜 그래. 그런 사람 나타난대. 표현도 할 줄 알고 우리 애기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뭐 아예 내 마음을 숨기거나 그런 애는 아니야. 힘들면 힘들다고도 말도 할 줄 알고 표현도 잘 하거든? 네. 근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를 못해줘. 맞아.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너가 말을 해도 기대도 후련하지가 못해. 맞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요런 데 관심을 갖는 거야. 요런 데 관심?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여기 몇 번 다니면 이런 데 몇 번 다니면 저한테 태아령이 있대요. 근데? 그래서 그 태아령이 제 앞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가 연애도 잘 안 되고 또 친구들하고도
싸울 때도 있고 뭐 사람들하고 트러블 많지. 그거 다 테러링 그러는 거야. 너 이복 없는 거 아닌데? 저도 제가 이복 없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야 결론은 너 사람들하고 잘 싸워? 네. 약간 제가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그 사람들 입에 제가 잠깐만 나는 그 애기가 너를 인간관계로 방해를 한다고는 안 나오는데? 야, 너 애기 지은 적 있어? 저가 아니라 어. 엄마가 이거 사내를 했었대요. 야, 네 삼신벌전이 하나도 없대. 그게 뭐예요? 애기 지은 거 태아령. 네. 너가 지은 애기가 하나도 없대. 애기 그래. 근데 무슨 야 걔가 왜 네 인간관계를 왜 해? 너가 그러니까 직업이 뭐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너 얘기가 너 인간관계로 방해하는 거 하나도 아니야. 네가 지은 애기도 아닌 니한테 와가지고 왜 방해를 왜 해? 단순히 엄마가 지키지 못한 애기면. 너 가족들하고도 물과 기름 같은 사이여야 돼. 가족들하고 모여 있을 때. 네. 어.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 근데 저희 가족은 그런 거 없는데 불화 같은 것도. 없고. 뭐라고? 불화 같은 것도. 없고. 아니 불화 같은 게 아니고 네. 가족들하고는 어울리지만 네. 뭐 너 형제가 어떻게 돼? 동생 하나 있어. 어, 그럼 엄마가 너보다는 동생한테 손길이 한 번 더 간다던가 아니면 엄마랑 잘 지내기는 하는데 티격태격하면서 지내는 그런 어.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그쪽에서 말했던 게 많이 맞으면 그쪽 전사가 맞는 거고 어. 네가 여태까지 정보로 갔을 때 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네 인생을 네가 살았으니까 어? 너는 지은 애기도 없어요. 없어요. 저 이 태아령이 30발전 네 거 아니고 어? 네. 부모 거야. 근데 이 부모 건데 이 태아령이 가족들하고 또 엄마랑 사이 좋아? 나쁘지 않은데. 안 싸워? 티격태격하지 않아? 물과 기름 같대. 그러니까 섞이긴 섞여. 잘 맞진 않은데. 그래 그거야. 물과 기름과 같은 사이래. 어? 동생하고 너랑 있으면 엄마가 너보다는 동생한테 손길이 더 가야 된다는데 엄마가 너 이뻐하니 동생 이뻐하니? 어?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는데. 내가 봤을 땐 그래. 너 엄마 아빠가 너 많이 이뻐했어? 그쵸? 근데 엄마보다는 아빠가 저를 더 이뻐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동생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부터 어찌됐든 이 얘기가 있잖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족 이게 원인이고 내가 너를 이해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남자랑 연애를 많이 해보고 뭐 못해보고 이걸 떠나서 연애 횟수가 안구적걸 떠나서 다 짧아야 된대. 연애를 할 때 너 올해 만난 거 하나 있어? 올해요? 오랫동안 연애를 아, 했냐 하냐고 없잖아. 그때 남자들이 만날 때 어?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너를 무시를 하니 아니면 너가 남자들한테 애교라도 떨고 못하고 이렇게 존중을 하는 편이니? 너 성격 강하다고 말하지 않아? 너 할 말 다 하잖아. 맞아요. 어. 못참아요. 그래. 너 내가 오늘 정보가 틀린 거 있어? 너 뭐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아니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야? 난 나오는 거 다 얘기해 준 거야. 어?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얘기를 해. 네. 근데 이 태아령이 너의 연애에 있어서 방해는 하진 않아. 네. 너 이 태아령 어? 풀어줘도
너 그 성격 고치질 않으면 한두 살 차이 나는 애 계속 만나잖아? 너 똑같아, 연애사. 이거만 문제가 아니야, 너. 물과 기름과 같다라는 거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만나대, 같이 어울리대, 자꾸 트러블 있거나 엄마 뭐 이거 하자 했을 때 엄마가 그래? 이게 아니고 아 이거 왜 해? 그게 딱 요 정도. 야, 내 자식인데 내치겠니? 어? 맞잖아. 그런 걸로 나와,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점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태아령으로 인해서 네가 자꾸 연애가 막혔다, 뭐 인간관계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너 인복 있어. 인복 있고 너가 다만 성격이 쿨한 성격이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렇다고 너가 할 말 못한 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참을 땐 또 참을 줄도 알아. 근데 다만 너가 보는 시선에서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참고 참았을 때 도를 넘는다면 너는 그때 얘기를 하지. 근데 네. 어른들이 뭐 넌 싸가지 없어야 버릇이 없어.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 너 백날 붙해봐. 똑같이 살면 똑같아. 궁금한 거 없지? 네. 다 왔어요? 네. 너는 생각이 어른이야, 어른. 수준이 안 맞아. 수준 차이야. 놀지 마. 10,